미녀 골프에 반하다 프로골퍼 류가영입니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스윙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고 몸이 또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은 파워를 내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운동에 또 이 대가가 있습니다. 골프계의 운동머신 우세희 프로님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우세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 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오늘도 골프채를 이용한 그런 모션들보다 정말 집에서 또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공을 적당히 잘 맞춰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비거리를 늘리고 싶으실 거예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파워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프로님들은 이 파워, 골프에 있어서 파워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힘. 그쵸, 힘. 가지고 있는 힘일까요?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힘을 전달하는. 맞아요. 능력. 너무 빨리 정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100km가 나가는 사람이 50km 나가는 사람보다 무조건 멀리 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맞아요. 그렇다면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멀리 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힘을 가지고 있던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임팩트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워가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워 하면 또 엉덩이 힘인데요. 이 엉덩이 근육을 잘 쓸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운동 그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공 멀리 치시는 우리 프로 골퍼들 스윙 보면 왜 스윙 임팩트 시에 이 힙이 완전히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가 있는 동작 있잖아요. 회전이 딱 돼 있으면서 네. 아주 단단하게 힘이 네. 딱 들어간.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바지 먹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엉덩이에 힘이 완전히 쓰이고 이 에너지가 공에 전달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공에 전달이 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동작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하실 수 있을지 운동 방법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제가 오늘 할 동작들은 스쿼트 5종 세트인데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들 해왔던 그냥 기본적인 스쿼트 자세 말고 와이드 스쿼트를 사용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스쿼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기마 자세 있잖아요. 기마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동작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가 스쿼트고요. 저희가 오늘 할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운동을 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스탠스는 어깨 넓이보다 한 발씩 더 넓게 서주시고 발끝을 45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오늘 동작을 우리 프로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발은 어깨 넓이에서 아주 약간 더 넓게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45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발끝을 안으로 한 번만 모아보시겠어요? 자, 지금 이거랑 발끝을 바깥으로 놨을 때랑 힙의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힙이 더 조여요. 조이는 느낌? 네, 맞아요. 수축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발끝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 몸의 방향은 다리의 방향은 바깥쪽으로 가지만 힙은 구조적으로 안쪽으로 수축이 되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스쿼트를 하는 거를 저희가 해볼 건데 어드레스 섰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11자로 서려고 하지만 남자분들 그냥 흔히 이렇게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좀 고관절에 뭐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자분들 중에서는 완전히 발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자인데 무릎이 이렇게 된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일자긴 하지만 무릎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 힘을 잘 못 씁니다. 엉덩이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봤지만
퍼져져요. 네. 퍼져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딱 엉덩이가 모여지잖아요. 네. 근데 퍼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이 고관절도 안쪽을 향하니까 회전이 안 나오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앉는 자세는 치마를 다들 입으셨으니까 앉는 자세는 저만 이제 해볼게요.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릎이 모이게 되면 엉덩이의 힘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깥쪽으로 발을 돌린 상태에서 무릎의 방향이 계속해서 발끝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손은 허리에 얹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힙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이 정확하게 뒤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근데 조금 앉을 때 무릎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깊게 앉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따라 하실 때 무리하시면 오히려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와이드 스쿼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자세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셋.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플 힙의 이유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하면 근력 운동도 되지만 이제 보기에도 몸이 좀 탄력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쿼트보다는 무릎에 무리를 조금 덜 줄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운동은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한 세트에 해주시면 되고 또 최소 3세트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제 근력 운동이 되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작으로는 힙을 한 번 더 수축시켜주는 동작인데요. 스쿼트를 갔다가 일어나셨으면 여기서 힐을,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왜 우리 뭐 지면 반발력도 있지만 힙의 힘을, 파워를 폭발시킬 때 뭔가 위로 한 번 더 수축시켜주는 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힐을 자연스럽게.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뒤꿈치. 마지막에 아주 쥐어짜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한 번 더 힘을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동작이 사실은 평상시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운동 동작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자, 앉았다가요. 점프를 하면서 가운데로 모아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앉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너무 가볍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볍게 나는 깃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뛰어주셔야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나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또 포인트예요. 발끝을 움직이시고 그에 맞게 무릎도 같이 돌아가게 해서 가볍게 뛰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쿼트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지만 골프 스윙을 할 때에는 항상 회전을 가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하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앉았다가 옆으로 뛰면서 바로 스쿼트. 다시 뒤로. 이렇게.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원이 한 자리에서 안 돌아지고 혹은 뭐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쾅쾅 소리도 많이 나실 건데요. 하시다 보면은 이제 늘어날 거니까 조금씩 천천히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윙을 한쪽으로만 하기는 하지만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보실 스쿼트는 싱글레그 스쿼트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발 하나로, 그러니까 다리 하나로 스쿼트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밸런스 균형을 먼저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대로 스쿼트를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그 힙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올라와 주는 거예요. 상체를 너무 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골반이 뒤로 빠져 있어야 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골반이 뒤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상체는 일부러 숙이는 건 아니더라도 약간 미세하게 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약간 그대로. 접어주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무릎이 너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골반이 뒤로 제껴지지 않게 똑바른 모습을 유지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스쿼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싱글렉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한 발로 균형을 잡아가면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높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15개, 20개 너무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5개 정도를 했다가 버티시고, 그리고 7개 하고 버티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시면서 개수를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5가지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파워의 핵심은 엉덩이 힘입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에도 이 운동을 하신 다음에 엉덩이 힘을 느끼시면서 한번 스윙을 해보시면 파워 있는 스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윙을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적용을 보여주세요. 네. 오, 진짜 보여. 엉덩이 이게. 오, 진짜. 엉덩이만 보겠네요. 엉덩이만. 오, 대박. 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이걸 보고 그래도 엉덩이 힘을 꽉 주면서 왠지 미스샷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이미지가 제가 살짝 상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엉덩이 힘을 제가 포인트를 줬다가 일어나지는 동작을 한다거나, 혹은 진짜 엉덩이에만 이렇게 막 집중을 해서 엉덩이 막 이렇게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엉덩이로 스윙하라는 사실 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힘은 엉덩이에 이제 엉덩이 힘을 기르시되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스윙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시청해주세요.